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산부 사연 찾다가 하나 얻어 걸린 게 있다고 했죠. 어, 그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이게 주작이 아니고 진짜라면 진짜 이건 개. 아무튼 날짜를 보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제목. 만삭 임산부인 아내한테 장난으로 자기야, 나 말기야 미래! 라고 했다가 아내가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언제? 지금이라도 아내한테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남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저희 아내한테 지금 죽을 죄를 지었는데, 제발 꼭 조언을 좀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 지금 조리원 밖에서 아침 찬공기 맞아가며 한 글자 한 글자 복잡한 마음으로 글씁니다. 그러니 제발 좀 보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약 2주 전이죠. 회사에서 몇몇 동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주제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아프면 아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떠날까? 아니면 진심으로 수발을 들어주려고 할까? 뭐 이런 아주 단순한 논쟁거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한두 명씩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날 담배 타임 때그 경험담을 털어놓고 뭐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나쁜 의도 전혀 없었고요. 그냥 소소한 웃음거리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게 좀 유행을 탔거든요.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하더라. 너희 마누라는 그렇게 했네. 뭐 이렇게 가볍게 수다를 떠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사건이 터졌죠. 이날 제가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얼굴 혈색이 되게 안 좋았고 굉장히 뭔가 피폐해 보이는데 이거를 보니까 순간 어 하면서 장난기가 확 도는 거예요. 아 물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새낀가 싶고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지만 그땐 뭐 그런 걸 몰랐죠. <laughs> 그렇게 일 마치고 집에 도착을 하니까 아내가 수착한 제 얼굴을 보고 어? 자기 왜 그래? 오늘 어디 아파? 이렇게 물었고 처음엔 어?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다가 그러면서 동시에 일부러 아내한테 들리고 또 보이게끔 한숨을 하... 하... 이렇게 쉬면서 장난질을 쳤죠 보라고 그러자 아내는 걱정을 하면서 계속 왜 그러냐 질문을 했고 저는 결국 못이기는 척 하면서 엄청나게 우울한 표정과 얼굴로 아니 말로 목소리로 그게 있잖아. 실은 요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자기야. 나 최장암이래. 그것도 이미 말기라고 하는데 이제 어쩌면 좋지? 나 죽으면 자기 어떻게 해? 등등등. 평생 해보지도 않던 연기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게 좀 리얼했나 봅니다. 아내가 완전 놀란 토끼 눈으로, 뭐? 그게 정말이야? 이런 말을 했고, 이때 제가 막 울면서, 어, 진짜야?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제가 말하는 그 대답과 눈물을 보더니, 쇼크를 크게 받았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덜썩 쓰러져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넘어지면서 옆에 어디 벽이나 머리를 박은 건지 뭔가 쿵 하는 큰 소리가 났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큰 문제는 지금 저희 아내가 홀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기준 37주 만삭 임산부였고요. 그리고 또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내 아버지 즉 장인 어른이죠. 이분의 경우 아내가 어렸을 때 위암 위암 투병을 하다가 고생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내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병들 중에서 대체 왜 암이라고 말을 했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용서가 안 돼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여하튼 아내가 쓰러졌을 때 순간 뇌정지가 왔고 한 3-4초 정도 그대로 굳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119를 호출했지만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몇 분을 기다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무작정 아내를 들어 안아올렸고 밖으로 나갔죠 다행히도 1층입니다 집이 그렇게 차에 태워서 산부인과로 달려갔어요 왜냐면 거기에 응급실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더니 간호사 몇 사람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달려들었는데 뭐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순간들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이때는 아내와 뱃 속에 있는 아기가 혹에 잘못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 났어요. 뭐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뭐 초음파 검사인가 뭐 그걸 해야 된다고 아내를 데리고 어디론가 들어갔고요. 조금 있다가 응급으로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뭐라 뭐라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이 엄청난 상황들이 저는 믿겨지질 않아서. 병실 밖에 나와가지고 한참 멍 때리다가 결국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게 아니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여보세요? 라는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속에서 뭔가가 확 치고 올라오는데 그렇게 막 엉엉 울면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당신들도 많이 놀라셨는지 두 시간 가까이 되는 그먼 거리를 1시간 20분 만에 도착을 하더라고. 특히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저한테 이마! 네가 정녕 사람 새끼냐?부터 네 엄마 속에서 나온 놈이 맞냐? 등등등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은 이때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사돈께 연락을 드려라. 다만 사돈도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냥 상황이 너무 나빠가지고 응급으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라. 이러셔가지고 뭐 그렇게 했고요. 물론 장모님도 소식 듣고 바로 달려오셨죠.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정신적인 쇼크가 너무 컸는지 거의 이틀 동안 마취해서 깨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전부 다 태어난 아기는 볼 생각도 못하고 누구 하나 할거 없이 다 초조하게 오직 하나 아내가 눈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야 이때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 눈에서 살기도 봤고, 거기에 어머니랑 장모님은 자꾸 울고 계시지. 야 진짜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 그 자체였다니까요. 그러나 저희 아내는 정확히 3 7간만 저희 아내는 정확히 37시간 만에 눈을 떴는데, 이게 또 단체로 볼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마스크 쓰고 돌아가면서 딱 5분 동안만 면회를 할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는 바로 오열했고요.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미안하니까 오히려 그 말이 더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잡고 울고 있었는데 아내도 힘이 없는지 그냥 제 손만 잡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내는 조리원에서 회복 중이고 나름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접니다. 제 마음이 지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암에 대한 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물어봐도 저는 대역죄인이라 아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장난이라고 먼저 이실직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까지 두번 다시 는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약 그 얘기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면 집이고 뭐고 다 주랍니다. 하... 너무 무섭습니다. 이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아내가 받을 그 상처가 무서워요.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아내는 지금도 장난인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와 가지고 장난이라고 말하면 아내가 과연 저를 용서해 줄까요? 정말 너무 미. 죽고 싶을 죽고 싶을 만큼 후회가 됩니다. 댓글 1번 주작이네. 인간이 이정도는 미칠 수는 없는 거야 주작이라고 2번 야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진다 만삭의 아내한테 그것도 아무런 아빠를 잃어본 사람한테 그 앞에서 엉엉 울며 여보 나 말기야 미래라니 당신 아버지 하는 말이 맞네 네가 사람 새끼세요? 와꼭 이혼 당해라 3번 야이 미친놈아 그냥 오진이었다고 해그 미친 장난질에 놀라가지고 기절까지 한이 마누라인데 이제 와가지고 장난이야 이러면 너랑 살겠냐? 어? 너 같으면 살수 있겠냐고. 그냥 오진이라 말하고 평생 석고 되지 않은 마음으로 엎드려 가지고 여왕처럼 떠받들며 살아라. 속죄하라고. 4번. 물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네 마음은 편하겠지만 아내는 얼마나 큰 회의감이 들까요. 내가 고작 이런 놈이랑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나. 이런 허무한 생각 안 들겠냐고. 차라리 병원 몇 군데를 더 가봤더니 오진인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5번 아 제발 추작 제발 추작 제발 추작 제발 추작 6번 댓글들이 맞습니다. 그냥 어쩌겠어요 오진이었다라고 말을 해야죠. 아니면 이게 원래 혹인데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 내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암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수다. 실수로 그렇게 말을 한 거다. 이러면서 빌어야지 뭐. 내 댓글 맞아요.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진짜 등신 같은 인간이지만, 이거 솔직히 말했다가 그큰 상처 더 벌어지거든. 완전 박살 나는 거야, 멘탈. 2번. 이야, 이거를 진짜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아니 뭐 이딴 게다 있냐, 정말? 그냥 오진이라 하고, 평생 머슴처럼, 아니 노예처럼 납작 엎드려 살아, 이히 7번. 아니, 정신이 나가도 말이야. 어쩜 저렇게 해가닥확 나가버릴 수가 있냐? 어? 8번. 와, 제발, 진심으로 바라는데, 이거 무조건 조작이길 바랍니다. 진짜. 아니, 임산부가 아니라도 해도 그래.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신 사람한테, 거기서 암으로 장난질을 쳐? 너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내 댓글. 맞습니다. 얼마나 현타가 왔으면, 자기 아버지가 저런 말을 할까? 9번. 아무로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한테 암선고로 장난질을 친다? 안 돼요. 진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기절을 했겠지.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 대댓글. 제 말이요. 아니 장인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신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저런 장난질을 친다고? 진짜 때려 죽여버리고 싶네. 10번. 세상에는 어깨 위에 머리라는 게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라는 걸 아예 안 하는 놈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니가 딱 그런 놈이네. 밥처먹지 마라. 싸라깝다. 하. <laughs> <laughs> 야,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는 야, 참. 어, 의의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어, 아니, 야, 됐어. 욕안할 거야. <laughs> 감사합니다.